다음 소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 대표는 찜찜했던 혹을 떼고 개운해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사당화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직후 홍준표 대표가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패목강심의 세월을 보냈다면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군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성완종 리스트 굴레를 벗은 셈입니다. 당 장악력도 키우고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지만 홍준표 당을 만든다는 당내 반발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탈락한 유여해 최고위원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당 서열 지금 몇인지 알아요? 느껴요? 해당자는 안 돼요. 왜요? 손을 치러 왜? 문 열어주십시오. 문 열어요. 문 열어주시죠. 문 열어. 새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특위가 홍 대표 사람 일색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 당은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저 홍준표 사당화하려고 그런 의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무죄 확정 판결로 홍 대표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체제 개편에 반발하며 혼란을 거듭하는 당내 상황이 큰 산으로 앞에 놓였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